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에서 오늘은 국가경제 체질 개선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초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근거 없는 실험 정책으로 인해 기업 투자 감소, 고용 둔화, 소비 위축 등 국내 경제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이고 미중 무역 분쟁 심화, 우한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산업 전반의 타격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빈사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주력 산업들의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경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합니다. 기술 변화 대응 속도와 유연성에서 우위를 가진 벤처 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육성으로 대한민국 경쟁력 확보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의 정부 주도 벤처 관련 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 위주의 정책입니다. 벤처 기업들이 자유롭고 진취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며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시장 친화적 혁신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의 타겟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플랫폼을 깔아줘야 하며 인프라 확대와 사회적 인식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벤처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환경을 바꾸어 4전 5기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근로제를 보장하며 기업가 정신을 혁신하여 글로벌 벤처 투사를 양성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인재를 육성하며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벤처 공약 발표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벤처업계가 셧다운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별도의 조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3월은 모태펀드의 자금을 운영하는 벤처캐피탈의 모집이 몰려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 운용사들은 투자 설명회 등을 거부당하며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해 지역 벤처 투자는 고립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 3일에 모집이 마감된 한 펀드에 대구 경북의 운용사들은 한 곳도 지원을 못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연초에 모태펀드 예산을 90% 투입하려는 방침과 현 대구 경북의 고립 상황을 감안하면 지역 업계의 도산 사태까지 걱정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구 경북 벤처업계에 투자 자금이 돌 수 있도록 최소 작년 수준 이상으로 한 모태펀드 자금 확보를 정책적으로 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내 모태펀드 자금 운용사 모집 기간을 현지 상황에 맞게 유예를 주는 조치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의 핵심 내용은 전문가이신 송희경 의원님과 김종석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벤처 성장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규제를 싹 바꿔서 4전 5기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세계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도 대한민국 벤처가 세계시장에서 뒤처지게 된 주요 원인이 정부 주도의 규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벤처를 규제 감옥으로부터 탈출시켜서 세계 속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면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도전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일명 4전 5기 성실 실패 구제제도 재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실한 실패 때에는 정부에서 신용회복과 창업자금 지원 등 가칭 4전 5기 창업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벤처를 포함한 모든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해서 벤처업계의 경쟁력과 열정을 위축정화시키고 있습니다. 벤처시장은 일하고 싶어도 일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벤처기업의 현실적인 업무 내용과 환경을 고려해서 탄력적인 근로시간제 단위시간을 최대 1년으로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서 지나치게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부작용을 우선적으로 벤처기업 분야부터 완화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꼭 관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 이 벤처 정신의 필수 요건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높이기 위한 벤처 투자, 교육 양성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 활용 창업에 대한 선제적 준비를 위해 기업가 정신을 무장한 젊은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창업에 대한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학제 교육 과정에 필수화하고 이와 연결된 전문 교육 교사를 양성하겠습니다. 초등 교과 과정에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기업가 정신 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하는 송희경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의 송희경 의원입니다. 2020 그 대한민국의 창업 강국을 위한 미래통합당의 희망 공약, 벤처 공약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약은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주 회사가 벤처 캐피탈 CVC 회사를 설립해서 스타트업 투자와 M&A를 하는 것은 금산분리 규제에 막혀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육성타운이 있지만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이 민간 주도로 해나가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 번째로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지주회사에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 소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민간 자본의 유입을 통해서 기업과 대학이 긴밀히 협업하는 민간 중심의 벤처 스타트업 육성 타운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쉽고 또한 체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스 센터 조성을 촉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혁신 분야의 특성에 맞춘 벤처 캠퍼스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블록체인의 5천억, 또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의 3천억을 조성을 해서 AI와 로봇, 그리고 블록체인 등 인재를 육성하고 유치하겠으며 상장 준비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펀드 지원을 저희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다수의 벤처 기업들이 인재 유치, 투자 여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꾸준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스케일업을 주도하고 왔지만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나 이런 부분들이 2000년 초기보다도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사기 진작 핵심 인력의 이탈 방지 등을 위해서 스탁옵션을 행사할 경우에 연간 주식 매입 가격 기준으로 1억 원까지를 비과세하겠습니다. 또한 1억을 초과할 경우에라도 스탁옵션의 종류와 그 금액별로 차등 감세를 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벤처 창업자들의 경영 관리 부분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로 건실한 민간 자본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벤처 투자 세제 혜택을 위해 수요에 맞게 확대하겠습니다. 엔젤 투자의 소득 공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일몰 기간이 올해로 마무리되는데요. 이 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더 3년간 더 연장하고 기술 혁신형 M&A 세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십시일반으로 투자자들의 엔젤머니가 모일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해서 적격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투자 한도를 절대 금액 기준이 아니라 소득, 연간 총 투자 한도를 소득 기준에 맞추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간 총 소득 기준에 따라서 기업당 투자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한도를 소득의 연간 10%를 투자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을 확대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투자 손실을 감내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경우 투자 확대가 가능하도록 해서 민간 자본의 유입과 민간 자본의 활성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창업 강국으로 만드는 저희 미래통합당의 희망 공약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